구독! 딱! 좋아요! 딱! 자,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호진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귀신 영상을 봐보려고 합니다. 바로 제 영상에서요. 우리 호진이 친구들이 최근에 귀신이 나온다라는 제보를 너무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 댓글에서도 막 진호님 몇분몇 초에 귀신이 나와요, 몇분몇 초에 귀신이 나와요 라는 말이 너무나도 많아서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저번처럼 제 영상에서 귀신이 나타난 장면을 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귀신이 얼마나 나왔나, 그리고 어떤 귀신이 나왔나 확인하려고 굉장히 신중하게 모든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약 7개 정도 영상에서 귀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굉장히 소름 끼치는데 바로 한번 이 귀신들이 나오는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갑시다. Let's go. 자, 호지 친구들, 바로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귀신이 나오는데요. 저희 집에 귀신 탐지기를 사용하니 진짜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이 영상에서 불이 꺼질 때 왼쪽 벽을 잘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불이 꺼지는 순간 뭐가 나타납니다. 봐보세요. 무섭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령을 많이 잡는데도 보셨습니까? 뭔가의 귀신같이 생긴 그림자 손이 침대 밑으로 내려갑니다. 와, 개좀 무섭습니다, 개초. 지금. 이렇게 유령을 많이 잡는데도 보이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 굉장히 소름 끼쳤습니다. 이때는 진짜 저희 집에 저 혼자 있었고, 설명 그림자라 해도 제가 이렇게 내리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와. 무섭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령을 많이 잡는데도 봐봐. 난 핸드폰을 들고 있잖아. 뭐야, 깜짝이야, 씨. 등골이 왜 이렇게 오싹하냐? 근데 손이 이렇게 내려간 장면. 굉장히 소름 끼칩니다. 와. 굉장히 소름 끼치고, 불이 꺼져. 이후로는 귀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디 총들? 이렇게 해서 이 영상에서 첫 번째 귀신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 영상 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은 신비 아파트 새로운 SS급 귀신 업데이트 혹시 하리퀸이라는 영상인데요. 한번 영상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들이 자, 보세요. 업데이트되고 어떤 시스템들이 업데이트가 될지 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 시스템들이 보셨습니까? 업데이트가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업데이트. 심지어 한번 움직여. 움직여요, 움직여. 와. 너무 소름 끼치고. 일단 여기서는 저렇게 어떤 여성을 얼굴을 한 귀신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굉장히 소름 끼치는데, 이거는 그나마 약과예요. 다음 거는 정말로 무섭습니다.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영상은요, 신비 아파트 블러드메리 100% 잡는 방법 공개. 여기서 또한 번의 귀신이 등장합니다. 내가 봤을 때저 벽이 뭐 저주받은 벽인가 봐, 진짜. 자, 이 벽을 또잘 보시면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쁘게 태그 적어주시면 보이시죠? 또저 벽에서 귀신이 등장을 합니다. 와. 이제 본론으로 근데 들어가서 이번에는 뭔가 좀 하겠습니다. 귀신의 형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꼭 이쁘게 태그 뭔가 적어주시면 둥둥 떠다녀. 연기 같은 게 둥둥 떠다니는데 잘 보면은 좀 살짝 기생수처럼 생겼습니다. 기생수처럼 생겼고 뭔가 굉장히 좀 징그러워요. 징그럽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또저 벽에서 귀신이 등장한 거를 이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만간 진짜로 귀신 잡는 사람 불러가지고 저벽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소름 끼치네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 보시면 깜짝 놀랄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입 닫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밤에 보시는 분들은 소리 지르면 큰일 나니까요. 자, 그럼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영상은 새벽 4시 절대로 보면 안 된다는 스포진밥 영상을 봤습니다인데요. 자, 여기 한번 제대로 보시면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에서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진짜로 좀 소름 끼쳐요. 내가 잘볼수 있을지 용감한 마음을 갖고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보니까 너무 떨려. 여기 만약에 누가 옆에 있으면 뭐제 동생이가 뭐 오공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혼자 있으니까 너무 무서웁니다. 아, 이거 괜히 본다고 또 까불었다, 이거. 자, 하여튼
보셨습니까? 개소름 끼친다 진짜. 자, 지금 제가 누가 옆에 있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 순간 지금 보이시죠? 귀신의 얼굴. 와 진짜 너무 소름 끼친다 이거는. 와, 와 진짜 이거 대박이다 진짜. 와 이건 다시 봐도 소름 끼친다. 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보세요. 용감한 마음을 갖고 그 순간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 혼자 보니까 너무 떨려. 여기 만약에 누가 옆에 있으면 뭐 제 동생이나 뭐 오빠가 있으면 괜찮은데 혼자 있으니까 너무 무서웁니다. 아 괜히 본다고 또 까불었다 이거. 자 보이시죠? 자 왼쪽 뒤에 귀신이 나타나는데요. 이상하게 저를 해치려는 것 같지 않습니다. 뭔가 정말로 저를 위로해 주려고 온 것처럼 보이는 귀신인데요. 와 역대급 소름입니다. 왜냐 오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소름이었어요. 와 근데 뭔가 진짜 나랑 같이 이 영상을 봐주려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뭔가 또 포근하게 느껴지긴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새벽 4시 절대로 보면 안 되는 스폰지밥 영상을 봤습니다 해서 귀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마지막 영상은 브루스타즈 셀리가 저를 죽이려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해서요. 아주 엄청난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까지 봤던 영상들은요 별거 아닙니다. 자 여기 위치는 현재 제가 운동을 다니고 있는 한 학원인데요. 매주 일요일마다 이 학원을 제가 빌려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저랑 명배님밖에 없다는 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끼친 거는 자 제 뒤쪽에 지금 불이 켜진 곳이 있죠. 저곳을 한번 잘 보십시오. 켈리 얼마나 좋은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보셨습니까? 아주 뚜렷하게! 너무 뚜렷하게 무언가 걸어오는 장면이 보입니다. 일단 이거 명배님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명배님은 이때 카메라를 잡고 있었고 자 명배님 등치 다들 아시죠? 엄청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온 수상한 그림자는요 굉장히 말랐습니다. 잘 보십시오. 과연 셸리 얼마나 좋은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게 뭐냐고! 너무 뚜렷하게 걸어와 저거 소름 끼치게! 아니 씨 저 뭐야! 과연 셸리 얼마나 좋은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뚜렷하게 나오니까 소름 끼치는 거야 저거 진짜. 아니 일단 등치도 엄청 작죠 거진이 친구들? 얼마나 좋은지 제가 한번 해보도록 보시죠! 사람처럼 뚜렷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림자야 그림자! 와 소름 끼쳐. 아 나 다른 것들은 솔직히 뭐 귀신 같은 거는 뭐 얼굴 형태가 나오나 갑자기 사라지는데 이렇게 걸어오는 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역대급이에요. 이게 걸어온다니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거는 여기서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장면에서도 한 번 더 나오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장면인데요. 4분 30초에 다시 한번 투명 귀신이 등장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 때문에 헤드샷. 뭐지? 투명이야. 사람의 형태인데 투명이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 여기 때문에 헤드샷. 헤드샷. 똥사공. 와 투명이야. 진짜 내 주위에 귀신이 있나봐. 근데 지금 진짜 와 투명 귀신 레전드다 이거 진짜 너무 너무 뚫어. 와 사라졌어. 뭐야 뚫리는 거 보여? 뚫리는 거 봤어요? 벽을 뚫고 나오잖아. 확실히 컨디션이 좋아져서 그런지 벽을 뛰고 나와! 셀리로 바로 1등 해보겠습니다. 와 레전드다 진짜.
어, 난데 그냥 그만 봐야겠다. 어, 그만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소름 끼쳐서 어, 도저히 안 되겠고. 어찌 친구들, 이렇게나 많은 귀신들이 저의 제 주위에 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치고요. 어, 이만 병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소름 끼치고. 아, 진짜 나 진짜 뭐 이렇게 무당한테 뭐 받아야 될 것 같아. 이제 난 집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호지 친구들, 저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일단 씻어야 될 것 같고, 너무 무서워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족구대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다음번에 또 귀신 장면이 많아지면은 이런 식으로 또 모아서 영상을 보여드린다고 하겠습니다. 이만 영상 마칠게요. 아, 지금 너무 멘탈이 나가서 말을 잘 못하겠어요. 사실 죄송해요. 어, 그만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